자, 이번 경기는 조선의 조총포수와 중국의 기본창병의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약한 자들의 싸움입니다. 잠깐만, 내가 찾아가야 되지. 하... 가자. 아따 멀다. 공격을 바꾼다는 게 또 까먹었구만. 보병 궁병 대 보병 궁병 대 전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아니네, 야들 또 나오네. 됐어, 나오시는구만. 준비 발사. 2열 발사! 3열 발포! 야, 죽긴 하나? 효과가 매우 미미한데? 기분 탓인가? 장전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거든요? 두 번은 쏘겠나? 개틀링건이 필요할 판인데? 하하. 도대체 아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뭐 들고 싸우는 거야? 뭐지? 무슨 마음의 검인가 이 양반들? 도대체 뭘 들고 싸우는 거야?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주먹으로 싸우나? 주먹 주먹으로 싸우는 거야? 무장색잼. 삿갓 임삿갓. 총을 말라고 총 집어넣어. 빵. 어우씨. 은폐검. 야, 방금 뭘로 막은 거지? 그러게, 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너 뭐니? 야들은 뭐지? This is a black day. Our general has fallen, my lord. 아니, 총을 쏠람 쏘고 아니면 접근전을 하람 접근전을 하고 졌네요. 중국 창병 부대 하나 하고 아, 3개하고 개틀링건. 오케이. 역시 조총병은 조선 조총병은 쓸게 안됩니다.
조선 조총병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핵쓰레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자, 역시나 중국 창병의 승리.